양날의 변호사님이 네. 요즘 뭐 대한민국의 이원 아주 핫하시다고. 뭐, 예. 거의 교통 채널이나 이런 또 보도 프로그램, 시사 프로그램 굉장히 네. 많이 나오시더라고요. 아. 보셨어요? 저는 너튜브도 봤고. 우리 찬원이가, 우리 찬원이가 봤어. 우리 찬원이 다 봤고. 엄마 봤대. 엄마가 봤대. 우리 찬원이가 다 봤대. 우리가 엄청 좋아하시겠어. 어떡해. 아니 진짜 그 저는 실제로 법률 쪽으로 좋아지지. 굉장히 좋아요. 관심 아, 많아서. 법률 아. 그 너튜브를 굉장히 영상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너튜브 하시는 것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. 아 근데 지금 요즘 이혼한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까? 네 어떻습니까? 맞아요. 제가 1, 2년 차 때만 해도 사실은 이혼보다는 그 불륜 때문에 하는 위자료 청구 이런 게 더 많았거든요. 그런데 네. 요즘에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어도 아 나 못 참겠다. 그냥 이럴 바에는 이혼하는 게 낫겠다. 아니, 얼마 그치. 안 됐으면 뭐 어느 정도? 그래서 그 일단 선임 건수는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네. 상담 건수로 하면 그냥 1년에 200건은 좋기 그 200쌍 이상이 이혼을 위해서 상담을 받죠. 주에 4번. 네, 그렇죠. 아 근데 난 궁금한 게 신혼에는 왜 이혼을 해요? 왜냐하면 신혼 때에는 아직 내가 이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결혼했을 때는 서로 희생하고 그렇지.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잖아요. 맞아, 맞아. 그런데 그렇지. 최근에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난 내가 중요해. 그렇지.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어디까지 희생해야 돼? 이거에 대해서 약간 갈등이 생기고 조율이 안 될 때 그래서 신혼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아기가 어릴 때. 우리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어? 어머님들이 애기 때문에 산대잖아요. 네. 근데 요즘에는 엄청 들었어요, 저도. 예. 아니 어차피 내가 이렇게 우울하게 살면은 네네. 이 영향을 다 받을 텐데 맞네, 내가 뭘로 참으면서 살지? 오히려 이혼하고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 아이한테 훨씬 좋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 네, 이혼을 하는 옛날에는, 거죠. 네. 옛날에는 네. 우리가 수능 이혼이라는 얘기도 좀 했습니다. 뭐죠? 아 수능 때까지만. 네, 학창 시절 아, 아들 클 때까지는 이혼 안 해요. 그런 얘기 많았어. 희생이야 희생. 그거. 우리의 고3 뭐 고3까지는 내가 참는다. 내가 네 꼴도 보기 싫지만 삼다. 그렇지. 수능 끝난 이후에 이제 이혼해서. 근데 지금은 우리 양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네. 없는 것 같아요. 그런 게 없어요. 왜냐하면 자식들이 그걸 다 알아요. 맞아요. 이 부모가 그렇게 사이좋게 안 지낸 걸 알고 있는데 에이. 겨우겨우 참고 사는 거 그치. 알거든요. 그치. 참 차라리 빨리 그냥 이혼하는 분들이 많아요. 나도 다 알았어. 제가 우리 다 클 때 다 알았잖아요. 니들 때문에 산다 그래, 이거. 아 그럼 헤어지던가. 정 때문에 산다 그랬고 자식 때문에 산다 그랬고. 왜 나 때문에 산대. 아 그렇게 했구나. 아 항상 어, 우리 다 그렇게 했는데. 다 그 세대 아닙니까? 그래? 아니, 제가 아는 여행사분은 이제 그 신혼여행 오기랑 커플이 네네. 신부만 나왔대. 아. 공항에 아 그래요? 진짜? 그럴 수 있죠. 비행기 안에서 싸워가지고 신랑은 안 나오고 제가... 신부만 나온 경우도 있대요. 아 진짜.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.